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청운면 가연리에 나와 있습니다. 가연리. 네, 여기도 꽤 멉니다. 꽤 멀어요. 아, 멀더라고요. 가연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펜션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농어촌 민박이라고 하죠. 네, 농어촌 민박으로 허가를 받으셔서 펜션 영업이 가능한 그런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1층에 객실이 2개, 2층에 객실이 3개, 그 다음에 살림집 한 개 이렇게 구성이 전체적으로 돼 있고, 수영장, 그 다음에 마당, 이 앞쪽에는 이제 개울도 흐르고 있는 전형적으로 펜션 하시기 너무나 좋은 입지와 주변 환경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일단은 드론 촬영으로 주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양쪽에 다 구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전형적인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 마을에 있는 그런 펜션 단지 내에 속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오밀조밀한 펜션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는 좀 사이즈가 좀 큰, 면적이 좀 큰 그런 펜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매물 그러면 본격적으로 외부 외관하고 내부 한번 이렇게 보실 텐데요. 제가 좀 미리 둘러봤는데, 여기 소유자분께서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렇게 뭐 좀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뭐 관리 상태가 이렇게 막 컨디션이 막 이렇게 최상급은 아니지만 청소 좀 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영업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네, 우선 진입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4m에서 5m 정도 되는 아스콘 포장된 도로 진입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오시는 길에 일부 구간이 좀 비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지금 파쇄석으로 포장된 이 부분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정화조 이쪽에 메리비트에 있고, 차량은 뭐 하나 둘 셋 다섯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도로 한쪽에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가 뭐 객실이 한 5개 정도 되니까 차량은 5대에서 6대 정도가 주차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주차는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계 따라서 지금 방부모 뭐 하얀색 펜스로 울타리가 좀 쳐져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주차 돼 있고, 행복한 집이라고 돼 있네요. 행복한 집, 해피하우스. 자, 오시면은 이쪽에 가로등 있고 메인 마당으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마당을 들어서면 마당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른 객실의 손님들하고 이렇게 뭐 겹치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없을 것 같아요. 예, 마당이 워낙에 넓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장점일 것 같습니다. 다른 펜션들 좀 오밀조밀한 아기자기한 펜션들은 좀 그런 게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좀 여유롭게 이렇게 좀 놀다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천막 있는 부분에 이렇게 평상도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높고, 자, 이 부분, 이 천막 있는 이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무상으로 지금 쓰고 계시고요. 국유지를 점용 허가 제대로 받진 않으시고 그냥 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해요. 별도로 이제 점용허가까지는 받지는 않으시고요.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상당합니다. 상당한 면적 활용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 보시면 지금 꽃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풀도 좀 올라오고요. 한 달만 있으면 굉장히 예뻐질 거예요, 주변이. 예, 보시면 중간중간 야외 테이블 같은 거, 또 아이들끼리 오신 이제 가족분들은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저기에 깔끔하게 굉장히 앙증맞게 텃밭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흔들의자도 있네요. 네, 뭐 전형적인 펜션의 모습입니다. 펜션의 모습이고, 주택의 펜션의 이제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이 공간도 상당히 넓은데 뭐 장작 같은 걸 이렇게 좀 구비를 해놓은 부분도 좀 보이고요. 물탱크실도 보이고, 네, 이렇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면 지금 정면 1층 객실로 들어가는 이 초입에, 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까지 구비가 돼 있어요. 돼 있고 바닥에 지금 방수 공사도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조금 이제 뭐 한 두 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물도 좀 채워놓고 이렇게 좀 슬슬 영업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물론 겨울철에도 영업은 하시는데 예, 아무래도 수영장 있으면 여름에 더 예, 펜션은 또 잘 되죠. 건축물의 외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관은 목조주택 이제 스타코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박공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벽난로가 있기 때문에 저 연통도 좌측에 두 개 정도 이렇게 보이고요. 전부 이게 페인트 칠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네요. 굉장히 뭔가 좀 보라색에 이런 녹색 톤으로 이렇게 좀 조합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약간 무슨 동화 속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예, 살짝 들고요. 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셨습니다. 일단은 마당이 굉장히 넓다라는 큰 장점, 그리고 주변에 산세가 너무나 좋아요. 혐오시설도 없고 정말 청정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이 이 앞에 자, 계곡물인데 여기로 내려가시면 이 앞에 도로가 있죠. 아, 여기가 지금 아마 안 들리실 거예요. 물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량도 겨울에 좀 이 정도면은 뭐 예, 저기 이제 물을 담아 놓은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평상을 다 깔아 놓으셔가지고 여기서 또 같이 펜션 단지에 있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 구비지기 때문에 뭐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보기만 해도 너무 좋네요. 물 흐르는 소리와 산새 소리, 예, 요것만 해도 뭐 도시에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은 뭐 펜션이 어차피 하루 쉬었다가 가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예, 뭐 좋습니다. 좋게 잘 됐고 조금만 오셔가지고 손 좀 보시고 뭔가 좀 독특한 아이템 이렇게 좀 하시면은 영업하시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자, 외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봤고 바로 내부 한번 자 1층부터 해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이제 교각을 지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측과 좌측에 객실이 있는데요. 우측은 좀 작은 소형 평수의 객실이고 좌측이 좀 평수가 약간 패밀리룸 같이 넓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바베큐장 야외 테이블로 이렇게 예, 다 돼 있고 칠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올스텐 칠을 쫙 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시면 일단 뭐 신발장하고 전실이 이렇게 예, 돼 있고요. 들어가시면 복도 공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도 공간, 그 다음에 우측에 객실, 미니 객실, 작은 객실 하나, 커플룸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룸 안에 화장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주방, 미니 주방, 냉장고, 뭐 TV. 네, 무난하게 이렇게 그냥 꾸며져 있습니다. 딱 커플룸 맞게끔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룸이죠. 좀 방이 크고요. 노래방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벽난로까지 구비가 돼 있고요. 거실 자체가 굉장히 넓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거실과 주방 굉장히 오픈형으로 넓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도 이렇게 좀 넓게 예, 면적이 되어 있고 좌측 이제 별도의 방이 이렇게 있죠. 자, 부부 침실로 쓸 수 있는 방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1층은 이렇게 객실 두 개 다 보시면 돼요. 두 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면의 이 부분은 이제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은 좀 예, 관계자의 출입 금지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우측이 이제 창고로 쓰시는 공간, 각종 이제 뭐 소모품들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냉장고가 많이 있네요. 예, 뭐 세탁기, 건조기도 이렇게 포진이 돼 있고, 예, 공용으로 쓰거나 하여튼 소유자만 예, 관리인만 좀 쓸 수 있는, 아니면 관리자 숙소로도 써도 될 것 같고요. 안에 화장실까지 있으니까 관리자 숙소로 써도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직접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은 관리자 숙소로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 예, 총 객실 두 개. 그 다음에 관리자 숙소까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측으로 해가지고, 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같은 경우는 여기 주차장 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자, 요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좌측에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아유, 오늘 뭐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저도 여기서 고기 좀 꺼먹고 이렇게 좀. 쉬고 싶긴 하네요. 자, 2층은 객실이 총 3개가 있어요. 예, 그럼 들어가시면, 여기 모기장 있네요. 자, 전실 있고요. 우측에 신발장. 아, 굉장히 넓습니다. 전실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 자, 들어가시면 좌측,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방도 이제 커플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커플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쪽에 이렇게 화장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각종 뭐 필요한 기본적인 가전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시면 역시 패밀리룸, 1층에 그 패밀리룸하고 사이즈가 거의 조금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벽난로 있는 것도 그렇고 좀 비슷해요. 주방하고 오픈형으로 비슷한데 별도의 방은 없죠. 네, 화장실만 이렇게 있고요. 별도의 방은 없고 대신에 창문을 열고 나가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야외 바베큐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테라스. 그 다음에 2층이 확실히 뷰가 더 좋고 옆에 객실하고 이렇게 좀 프라이빗하게 독립된 분리된 그런 공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렉산으로 이렇게 다 차양막도 다 쳐져 있고 포치로 다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소망이라는 객실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이제 소규모 객실인데 나눔이라는 객실이네요. 나눔 역시나 이제 커플 객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플 객실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게 되고 야외 바베큐장 세팅 되어 있고요. 자, 2층에 이제 세 번째 객실까지 이렇게 다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민박은 그 소유자분이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림집으로 쓰고 있는 공간 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살림집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차하신 공간 주차하시고 바로 직진하시면 여기 지금 업소용 냉장고 있는 이 부분에 바로 출입구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시면 뭐 방부목 데크도 다 돼 있고 좀 특이한 이 공간은 별도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 바로 주방이 있고요. 네, 주방 기역자 모양의 주방. 그다음에 우측이 이제 화장실이죠. 이제 화장실 이렇게 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객실로 통합니다. 네, 지금은 잠가 놓으셨고요. 그래서 1층 공간의 주방과 거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문은 이제 보일러실이고 주택의 뒷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화문이 있고요. 자, 이렇게 예, 보일러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2층이 또 있는데 2층이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이 여기 올라가시면 2층 공간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고요. 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 계단은 약간 가파른 감이 좀 있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굉장히 넓은 예,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침실과 거실로 전체가 침실이네요. 그냥 예. 살림을 직접 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 허가 받고 지금 예,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청운면 가연리에 소재하는 펜션 매물점 소개시켜드렸고요. 농어촌 민박을 보시면 되고 내가 거주하면서 수익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뭐 그냥 오셔가지고 전원주택으로 활용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에어비앤비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관리 좀 하신 다음에 리모델링 독채로 임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에어비앤비에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동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예쁜 좀 펜션 매물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날씨가 점점 뭐 금방 또 여름이 오죠. 이제 펜션의 계절이 옵니다. 그 전에 준비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은 바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이제 여름이 금방 오니까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